사실 이자람 하면은 그 이자람 밴드보다는 이자람 씨에 대한 포커스가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같이 음악 하시면서 왜 우리 이자람 밴드에게는 관심이 좀 덜할까 하는 좀 섭섭함 같은 것좀 있지 않으셨어요? 뭐 느끼셨죠? 잘 모르겠는데. 네. 근데 그건 있어요. 제가 민망한 거는 지금도 이제 자꾸 이자람 밴드라고 되는데 저희 정식 명칭이 네. 아마도 이자람 밴드인데 모두가 이자람 밴드 할때 네. 다들 괜찮아 하는데 제가 좀 혼자 이름 틀었는데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다들 너그럽게 네. 이해를 해주는데 오히려 제가 그 부분을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아마도 이자람 밴드라는 이름이 우연하게 붙여졌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네, 있는데. 이 친구가 말해줄 거예요. 네.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?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네. 항상 따사람이 얘기해가지고 까먹었네, 네. 저희가 이제 아마 그게 첫 공연인가 그랬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섭외를 해주셨는데 그때까지도 저희 밴드 이름이 없었어요. 아, 첫 공연을 하기 전까지 밴드 이름이 없을 수가 있구나. 네. 야. 그래서 이제 섭외하시는 분이 네. 밴드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시냐고 빨리 좀 달라고. 아마도 이자람 밴드 정도 되지 않을까요? 이자람 밴드도 그 초고 중에 있긴 있었어요. 아, 그 진짜로요? 이름 네. 그러니까 아마도는 나중에 없는 이자람 네, 밴드. 나중에 진짜 할거 없으면 네. 이거라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예비로 네. 뒀던 이름이 이자람 밴드인데 일단 아마도 이자람 밴드 정도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마도 이자람 밴드라고 올라간 거예요. 그 그래서 전화를 받으셨던 분이 누구예요? 그 프린지 페스티벌 자람 관계자 씨가 제가 받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대로 실어주셨어요. 아. 그래서 밴드들이 이거 괜찮다 우리가 실던 곡 중에 제일 낫다 해가지고 아, 지금까지 그러셨군요.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름에 대해서 마음에 드세요? 밴드 분들에게 뭐 여쭤볼게요. 예,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예. 오은유 씨도 마음에 드시나요? 아, 저는 뭐 마음에 들고 말고 할거 없이 이미 완성된 상태로 네. 불려온 그런 멤버라서 아, 어떠세요? 저도 특색이 있다고 생각해요. 네, 아마도 이자람 밴드. 이름이 맨 앞에 없다는 게. 만들어진 게 너무 재미있어요, 그 상황들이. 네. 저도 아마 오늘 방송하다가 자꾸만 이자람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. 네. 아마도 이자람 밴드 실수를 하더라도. 괜찮습니다. 그 이자람 씨가 하는 공연을 국악인 명창 이자람 씨의 공연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? 네, 저는 아마 이자람 씨의 공연을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일 텐데. 아, 그러시구나.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? 밴드 왜 저렇게 열심히 안 하지? 밴드도 저렇게 멋있게 네. 왔으면 좋겠는데. 막 민기 이런 씨는 생각. 어떠셨어요? 아니, 정민 아, 정민 씨. 네. 혼자서 다 하는구나. 아, 네. 네. 정말 신기했죠. 처음 볼 때는. 네. 어떠셨나요? 저는 이제 서편제라는 네. 뮤지컬로 접했는데 누나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구나. 놀라웠죠. 네, 저는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. 네. 근데 아, 내 소리라는 게 뭐냐. 연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뮤지컬까지 잘하는 사람이었구나. 근데 네. 정말 저 민기 형 같은 생각했어요, 사실은. 조금 밴드에서 할 때는 대충 하는 거. 에너지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은 조금 드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한 얘기인데,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약간 좀 제가 알기로는 자람 씨는 이제 국악할 때 정확하게 국악. 그다음에 이자람 아마도 이자람 밴드를 할 때는 정확하게 이것만 하는 걸로 알고 네. 있어요. 근데 섞는 거는 어때요? 섞는 프로젝트도 하나 하시는 건 어때요? 그 섞는 것도 네. 높은 기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한쪽 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라서 너무 바쁘시니까. 네,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밴드를 네. 이렇게 민기 씨 말대로 네. 밴드를 저렇게 열심히 했으면 우리 밴드 대박났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한 10년째 들으니까 네. 지금 밴드에 많은 시간을 써서 그만큼의 품을 써서 네. 이제 2집 준비 중이거든요. 아. 그래서 이제서야 좀 음악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서는 날은 아마 한 10년 후 오게 되면 좀 궁금했어요. 저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아마도 이자람 밴드에서 음악을 할때 혹시 거기에 혹시 명창 이자람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두 스푼 정도만 넣어주기를 원하지는 않을까 하는 원해? 생각을 아주 그런
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거는 이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. 두 스푼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정도. 네, 두 스푼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실수로 이렇게 와! 부어버리면 안 되니까. 아, 그래도 스타일이나 뭐 외형 말고 에너지를 두 스푼 원하는 것 같아요. 그만큼의 품을 쓰는 두 스푼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편주 한 대신 거의 가는 소리까지 내시는데 밴드 음악에서 까지는 안 나오는 그런 아쉬움인가요? 근데 예전에는 실제로 네. 밴드 초기에는 좀 정말 그런 거에 그러니까 막 에너지를 많이 써서 노래하는 거에 대한 네. 조금 반감이 밴드 밴드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안 하는 걸 이쪽에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그런 걸 안 했는데 일부러 힘을 빼고 노래를 부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 그런 게 필요할 때는 소리도 지르고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해간 것 같아요. 그렇죠.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가 또 올 것 같아요. 또 방금 생각나는데요. 네. 그런 어떤 에너지를 쓰는 밴드 음악을 만들지 못해서 못한 것도 있거든요. 써내지 못해서. 아. 근데 그래서 제니스 조플린의 카피 밴드를 한 적이 있어요. 저희 밴드가. 그러니까 뭔가. 맞아요. 죄송해요. 뭔가 저기 사자어처럼 막 하고 질러낼 수 있는 곡을 카피해 보면 그 노래를 밴드로서 부를 때 그 힘은 얼마큼일까 뭐 이런 걸. 그래서 나는 거기 맨 앞줄에 가서 들을래요. 밴드 하면서 아마 그 후 약간 이 쓰는 힘이 좀 더 두 스푼 이렇게 옮겨져 온 것 같아요. 지금 막 생각났네요. 얘기 들으면 라디오 헤드가 이제는 크립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.